올해 이제 연내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또 앞두고 있는 LG 화학이 오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네요. 이혜라 기자. 네, LG화학이 오늘 오전에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 사업 계획에 ESG를 녹였다는 것이 아주 중점적으로 보였는데요. 지속 가능한 그런 성장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우리가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까지 3대 신성장 사업에 1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3대 사업이라고 말을 하면 친환경 소재, 그리고 전지 소재, 글로벌 신약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 사업 부문별로는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10조 원 가운데 가장 많은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업종이 바로 전지 소재입니다. 이 전지 소재에 6조 원 가장 큰 비중이 들어가는데요. 양극재 부문 강화는 물론이고 분리막 등 전지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해서 좀 체력을 튼튼히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양극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선두 기업을 목표로 해서 연산 6만 톤 규모의 구미 공장을 올해 12월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이로써 양극재 생산 능력을 작년에 4만 톤 수준이었는데 2026년까지 26만 톤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양극재의 재료가 되는 게 메탈인데 메탈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광산업체와 합작사 체결을 준비한다는 소식도 전했고요. 또 이 신소재입니다. 탄소 나노튜브 CNT라고 하는 것인데 생산량 역시나 늘려갈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친환경 소재 부문에도 3조 원가량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바이오 소재나 재활용 부문, 신재생 에너지 산업 소재 등에 투자해서 석유화학 사업본부의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인데요. 관련해서 진행 중인 여러 신소재 사업 사례를 소개를 하기도 했고요. 폐플라스틱 재활용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순환경제 구축 목표도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태양광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 패널용 산업 소재 시장에서도 신규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 바로 신약 부분인데요. 2030년까지 혁신 신약을 2개 이상 보유하겠다고 단언을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신약 사업에만 1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생명과학사업본부가 그동안 신약 파이프라인을 34개 정도 2019년에 보유를 했었는데 현재 45개 정도로 확대를 한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이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당뇨라든지 대사, 항암, 면역질환군인데 이 부분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고요. 현재 이 신약 파이프라인도 올해 11개 정도인데 2025년까지 17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오늘 이제 발표한 이 시점도 좀 궁금해지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종 기자. 네. 네. LG화학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업 공개 계획을 발표하고 그 절차에 지금 착수한 상황인데 네. 그러면서 LG화학 자체에 대한 투자 심리는 상당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자체로서는 일단 주가 방어 측면도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LG화학이라는 회사 자체가 과연 미래에 그 성장성이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네. 앞으로 비전이나 방향성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오늘 발표와 또 그런 성장 방향을 공개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달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이고요. 다음 달 중에 예비심사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기업 가치가 100조 원 수준으로 언급이 될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또 네.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 그만큼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물적 분할 또 상장에 따라서 LG 화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그런 상황인데 바로 이렇기 때문에 LG화학이 오늘 3대 신성장 동력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오늘 삼성증권이 마침 아침에 LG화학 관련된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도 이제 성장 모멘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 IPO 이후에 다양한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양극재,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중요한 소재인 양극재가 바로 그 첫 번째 투자 계획이라는 것이고요. 양극재 생산 능력이 상당히 이제 확대될 예정인데 지금 양극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케미칼, LNF 네. 등이 또 아주 주요 업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주요 업체들의 생산 능력과
유사하거나 혹은 이를 뛰어넘는 수준으로까지 LG화학 자체에서 양극재 생산 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만 봐도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이게 배터리 부분을 떼어내긴 하지만 배터리 소재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많은 투자를 하겠구나 이런 것도 좀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신학철 부회장 기자간담회에서 좀 주목할 만한 발언은 어떤 게 또 있었습니까? 네, 오늘 이런 대대적인 발표를 하면서 또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네. 신학철 부회장이 ESG 해설가라고 자처를 하면서 소개 영상부터 질의응답 한 40여 분 정도 가졌는데 네. 그것을 모두 담당해서 그런 발언들을 또 종합적으로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ESG 관련한 질문이 역시나 많았고요. 또 전지 관련해서도 궁금증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포트폴리오의 전환이 좀 필수적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관련 기술 그리고 고객을 보유한 외부 기업들과 협력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M&A라든지 조인트 벤처, 이런 합작사, 전략적 투자 이런 프로젝트만 30건이 넘는다고 네. 언급을 했고요. 또 10조 원가량 투자를 한다고 밝혔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60%를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양극재 부분은 당연하고 태양광 패널 소재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것이고 또 신약 개발 부문에도 이렇게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나머지 40%는 그 양극재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공장 이런 거점을 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이 투자에 따른 시장 또 이 산업이 성장이 된다면 곧 일자리 창출 이런 고용 창출량도 굉장히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점을 언급을 했고요. 특히 이런 전지 분야에 있어서 선도 기업으로의 지위를 놓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최근 들어서 이런 석화업계라든지 정유화학업계에서 수소경제에 대한 진출 사례가 좀 잇따르고 있는데 이 수소경제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분리하는 문제라든지 이산화탄소 처리라든지 수송, 보관 이런 좀 다양하게 단계적으로 사업이 분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LG화학이 잘할 수 있는 소재 솔루션을 이 수소경제에 분명히 접목할 그러한 여지 가 있다고 하면서 이런 기술력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는 나서겠다. 이 부분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요즘 시장이 좀 빠져도 2차전지 관련주들 좀 견조한 흐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대장주들 보면 그래도 LG화학이 이런 어떤 이슈들을 반영을 했는지 오늘 좀 상승률을 켜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아까 언급한 그 2차전지 관련주들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종 기자, LG화학 투자 전략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LG화학이 이 같은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11시 이제 엠바고로 발표가 됐는데 네. 그러면서 10시까지는 이제 약세에 머물던 LG화학 주가가 11시 들어서 이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와 함께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그렇죠. 지금은 네. 뭐 1%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서는 지금 증권사 두 곳이 LG화학에 대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고요. 뭐 지난달에는 두 곳, 또 5월에도 한 곳 정도가 이 LG화학에 대한 목표가를 계속해서 잇따라 하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연초만 해도 한 목표 주가 평균이 130만 원 정도 가까이 갔었는데 지금은 120만 원 정도로 좀 낮아진 그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상승 여력으로 따지자면 거의 네. 한 40% 넘는 그렇죠. 그런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증권사에서는 일단 LG화학에 대한 기대 가치를 참 높게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지금 LG화학을 강하게 순매수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외국인은 2조 원 가까이 LG화학을 사들이고 있는데 지금 월별로 지금 보시면 3월에는 조금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그 밖에는 대부분 LG화학을 순매수해 왔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상장 예비심사 청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6월과 7월, 7월은 지금 한 절반 정도 지나간 상황인데도 역시 순매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상장은 빠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상장을 진행하더라도 이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70% 내지 80% 정도는 계속 보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오늘도 이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IPO 전후에서 이제 그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네. 되면 지분 가치도 더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또 LG화학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 소재, 전지 소재를 통해서 LG화학 주주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 이런 부분들도 강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 남는 것은 석유화학 사업, 그리고 이제 뭐 첨단 소재 사업, 그리고 생명과학 사업, 이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네. 과연 이 분야는 괜찮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석유화학 사이클에 관련해서는 LG화학에서는 자체적으로 고도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 정말 많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그런 제품들을 지금 LG화학은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시장 상황에 많이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최근에 수요가 많은 포장재, 의료용 장갑, 가전소재, 태양광, 전기차 소재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개발해 나갈 것이다라는 걸 강조했고요. 또 우리가 그 LG화학에서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분야가 바로 신약 분야, 생명과학 분야인데 글로벌 신약과 관련해서도 지금 통풍 치료제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네. 미국 임상 이상 결과 유효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좀 차별화가 인정됐고 내년 초에는 임상 3상에 돌입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갖춰서 전방위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끌겠다라는 것이 LG화학 측의 설명이었으니까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연 얼마나 실제적으로 가치가 있을지 잘 따져보시고 투자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